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연초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우주항공이나 뭐 방산주들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상승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오늘 우주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실적이 우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물론 뭐 초기술 시대가 열릴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인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국가 간 이해 또 자원 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교 갈등도 뭐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미래에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큰 뭐 3차 대전, 4차 대전은 몰라도 국지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산주는 빛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상당히 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니까. 그렇죠. 또는 다툼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방산주는 어떠냐면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수출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방산주가 내수뿐만 아니라 내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출 종목이 됐다. 수출 기업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 LIG 넥스원이나 또 하나시스템이나 또는 한국항공우주나 또는 뭐 현대로템 등이 다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주목을 하는 마치 이제 좀 안정적인 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방산, 우주항공, UAM. 근데 이게 다 떨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이 결과적으로는 방위산업, 뭐 이런 포를 개발하다가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진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위성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산업기계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처럼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가슴 아픈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전쟁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좀 정부 정책까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니까 각국마다 이제는 특히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무기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중동 쪽이거든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 항공우주 쪽에서는 훈련기, 특히 이제 신형 훈련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항공인만큼 기술력이 있고 안전한 거. 왜냐하면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비상사태가 돌발하고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건 황망한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 그것에 비해서는 가격이 또 싸다, 대체적으로. 미국 무기나 러시아 무기는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독일도 해외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외 관계가 대체로 중립적이고 호의적이거든요. 중동을 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놓고서 어느 한쪽이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편가르기가 돼 있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가성비 괜찮네. 디자인도 좋아요. 우리의 기술력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뭐 네. 무기가 그렇게 디자인이 좋다는 게 뭐 그렇게 썩 내키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민관협력이 되는 것이 일찌감치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방위산업을 국가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위산업청도 있죠. 방산청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관이 협력을 해서 대외 영업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면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면 별로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이유는 그게 꽤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국내 내수는 찼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관계가 좋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주무대가 된다면 우리는 주로 중동이나 동남아. 왜 이게 또 K 한류를 타고서 이 K 이른바 방위 문화다. 또 이 무기다. 이 체제다.
그 문화가 무기로 연결되는 이런 또 영업 판매 전략도 뭐 통할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 이 숫자가 이 지금 군사비가 많이 늘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군사비가 계속해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뭐 2조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뒷받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을 이야기할 때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국방비거든요. 네.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미국이 뭐 단연 1등인데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의 이 군사비를 다 포함해봐야 미국을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저기 자막에 나와 있는 10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아, 공개가 돼버렸나요? 네. 네, 10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아, 일본보다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본에 이어서 10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한 2등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는 5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러시아는 더디는 약간 전체주의 국가, 약간 독재국가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군사비의 개념과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거예요. 미국 다음은 어디냐? 중국이 2위입니다. 이런 또 쏠쏠한 정보를 좀 익혀두시는 것도 필요한데 그다음에 이제 중국 다음이 인도, 미국, 중국, 인도,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이 이제 러시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냐 지금 방위 산업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중러가 지금 또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미 침공한 상태입니다. 몰도바까지 침공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뭔가 좀 무기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우리의 또 자주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9 자주포가 전자동으로 움직이면서도 그 성능이 엄청나요.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세상으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수민 앵커는 무기 그러니까 좀 시큰둥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남성들 중에서는 네. 무기에 대한 관심 많은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왜 프라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이 분야에서도 엘리트들이 상당히 모여요. 왜냐하면 공학을 전공하고 항공, 우주, 기계공학, 이른바 전자공학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도 지금 방위산업, 또 우주산업, 그리고 이른바 urban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도심 항공 쪽으로 몰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목별로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국항공우주부터 어제 또 강세 흐름 보였고 뭐 수주 소식도 들리면서 지금 5%대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기업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면 이 기업 여차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야, 이 기업은 대한민국이 있는 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한국항공우주가 대한민국이 있는 이상 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실상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험 들듯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투자해도 좋을 만한 바로 종목과 기업이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우리 항상 52주 단위로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콜롬비아 공군이, 콜롬비아가 어디입니까? 남미에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그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남미에서 T-50, FA-50 신형 훈련기를 대한민국 이제 비행기로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한 20여 대 정도, 한 22대 정도라고 이렇게 보도도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한 그렇죠.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가 들어오니까 52주 신고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다음 주면 출범을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주 산업 클러스터, 우리가 당장 뭐 달에 가고 또 우주 궤도에 우리 자체적인 인공위성을 띄우기 쉽지 않지만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해서 좀 키우겠다. 우리가 다른 분야의 기술력에 비하면 좀 처져 있는 부분이 우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나로 항공 우주 여기에서도 우리 위성을 시험 발사하고 했으니까요. 또 이제 항공 우주 항공청을 만들겠다 이런 또 계획도 있기 때문에 항공 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까지 함께 엮이면서 그냥 쭉 안정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그렇죠. 종목으로 좀 평가를 네.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방산이 전체적으로 호재인 거예요. 약간 지정학적인 이유, 지금 국제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 향상, 또 수출 영업망 확대, 그걸 통해서 보면 다 좋아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범 LG그룹 계열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까도 말씀드린 중동을 말씀드렸죠. 4조 원 규모의 이 천궁2 미사일입니다. 수출 계약을 했고, 또 하나 디펜스,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데, 이집트와 역시 중동 쪽이죠. 북아프리카니까요.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K9 자주포예요. 여기가 상당히 우리가 기술력과 또 경쟁력, 가성비까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출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미래 전망도 좋다는 것이거든요. 경쟁력도 있다. 왜? 지금 외국에서 수많은 무기를 미국 무기, 영국 무기, 프랑스 무기, 심지어 러시아 무기까지 다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잔고장이 없다든지 또는 사후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든지 사후 서비스 지원이 좋다든지 이런 걸 보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작년 4.5%에서 올해 전망입니다. 17.4%예요. 무려 거의 3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도 올해 내만큼은 적어도 이게 내년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는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쪽 이야기를 나눠봤고 사실 이 기술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또 새롭게 신산업을 할 수 있는 게 UAM 그렇죠. 그쪽인 것 같아요. 정부 그렇습니다. 쪽에서도 육성을 해주겠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 SK 에코플랜트 무슨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SK 건설이 SK 에코플랜트로 변신을 한 겁니다. 벌써 1년이 됐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그룹 전체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거든요. 지금 뭐냐? 우리가 대우건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대우건설? 아파트만 생각나는데 아닙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뛰어든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인프라를 다 구축하는 것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서 건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비행체인 PAB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갖추어질 때 시스템적인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국내 회사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MOU를 체결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가 이착륙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기반시설, 뭐 티켓팅, 또 대기 시설 그거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우 건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설 회사도 굉장히 스마트해지고 있다. 이른바 그러면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비행체를 만드는 회사인 아스트로엑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대우 건설도 아스트로엑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세 개 회사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투자자의 관점 뭐냐. 이제 건설 회사가 더 이상 건설 회사가 아니에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로 변했죠. 대우건설은 아파트 짓는 게 아닙니다. 뭐 아파트 짓겠죠. 그런데 지금 도심 항공 모빌리티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현대차와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들도 향후에 모색될 것이고 그만큼 지금 기업의 변화, 기업의 몸집 변화,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본업에서 일을 확장시키고 있는 기업들, 그렇죠. 뭐 건설이나 사실 모빌리티니까 UAM도 자동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좀 눈여겨보는 기업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UAM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지금 새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러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시동을 걸고 있다. 그것도 제주도에서 할 수 있다. 우리 큰 그림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누굽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주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화물 드론 상업화를 하겠다. 이게 이제 2027년 가면 완전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 제주지사가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베셀도 있죠. 다 이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온테크도 있죠.
또 기산텔레콤도 있죠. 퍼스텍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자, 이 기업들이 당장은 몰라도 2년, 3년 뒤에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때는 뭐냐면 상용화가 되는지 여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실제 성공,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 여부가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네요. 우선 방산 쪽은 좀 길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가도 좋을 만한 섹터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고, 신산업 같은 경우 UAM은 이게 상용화 이후에 계속해서 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